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의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이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이준석에 대한 중징계, 즉 제명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자, 이양이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어떤 결론을 내고 회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 이 추측은 삼가해달라. 회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징계나 이런 방향도 잡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리자 이준석은 아주 격하게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원래 28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 윤리위원회 열흘 앞당겨서 28일과 별개로 또다시 열리는 걸 두고 자 사전에 경찰 측으로부터 자신의 소환 통보를 윤리위원회가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새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게 오비일학인가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경찰과 이 윤리위원회 사이에 뭔가 교감이 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효옥 전 의원이 이준석에 대해서 자, 이 가처분 신청 때에는 이 당당하게 걸고 들어가더니 자, 이번에 경찰 소환받을 때는 몰래 들어가가지고 BMW 타고 날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예인들도 이 성폭력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언론 앞에 얼굴을 내밀고 나가는데 이준석은 뭐가 그렇게 꿀렸어?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또 몰래 빠져나왔나?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전여옥 전 의원이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 이 풀 메이크업, 이 본인이 이 며칠 전에 남부지방법원에 당헌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풀 메이크업을 하면서 들어가더니 그러면서 그때 풀 메이크업하는 모습이 이준석은 또 김정은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비슷하다 하는 게 그전에 SNS상에서도 합성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의 헤어스타일과 김정은의 헤어스타일이 비슷하고 또 통통하게 살이 찐 것도 비슷하다 해서 자 이렇게 비유가 되곤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가 알고 보니 늙은 꼰대로 판명됐다. 뭐 이렇게 이 이준석에 대해서 하는 짓이 늙고 노예한 고위 관계자처럼 지하실에서 BMW로 출석한 후에 12시간 조사하고 난 뒤에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서로가 같은 공간에서 SNS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준석이 SNS 올리면서 자신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이익을 위해서 무리수를 하고 있다 비판을 하자 전여옥 전 의원도 늙은 노예한 이준석을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 하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본인은 이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제명을 하더라도 자, 이 가처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이준석이가 경찰에 출석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만이라도 충분하게 징계 사유가 된다. 왜? 그 출석한 그 피의 요지가 바로 성상납과 그에 따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나갔을 텐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준석은 자, 이 사건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핵관과의 싸움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는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XX 저 XX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탄압하거나 뭐 욕설을 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억압받고 있던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에 나선 첫날 열리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글을 저격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계곡이나 양도구역, 신군부 등의 발언을 놓고 자, 추가 징계를 촉구했고 자, 이후에 윤리위원회는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이를테면 양도구역이다 신군부가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를 했다는 자가 자기 정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발목을 잡고 5차례에 걸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준석은 당 대표는 그냥 이 정당에서 당원으로서 역할도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벌써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젊은 정치라는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분탕질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윤리위원회가 당초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열흘 앞당겨 기습 소집하면서 자, 이준석에 대한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은 대통령 출구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가처분 전에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제명 절차를 시도하고 그걸로 가처분 각하를 시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 당이 가처분의 결과를 받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는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서 17일 오전 조사 일정을 확정을 했는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리위원회만 18일 또는 19일로 윤리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시점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면서 오비일학이길 기대한다. 오비일학이길 기대한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서로 내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내통했든 말았든 간에 이준석은 이 징계를 받아야 할 당사자다. 핵심은 성상납을 받았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초점인데 자꾸 초점을 뭐 날짜를 먼저 알았니 몰랐니 뭐 서로가 조율을 했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초점을 흐려가고 있는 이준석. 그러니까 청년 정치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 바닥에 놓으면 안 된다. 이재명이든 이준석이든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 바닥에 놓으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고 이 더럽힌다 하는 측면에서 정치계의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여옥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준석이 세상 모르게 깜짝 출석을 했다. 성상납 받았어, 안 받았어. 기자들이 물어볼까봐 오금이 저랬던 것이 분명하다. 바로 며칠 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당헌 가처분 신청 낼 때는 자, 이 머리 세팅에 풀 메이크업까지 분식 출석을 하더니만 크크라고 올렸습니다. 자, 전여옥 전 의원은 며칠 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젊은 정치인인 이준석 알고 보니 늙은 꼰대로 판명됐다. 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TBS 뉴스 공장에 방송 타겠다. 여의도는 젊음의 값을 아주 후하게 쳐준다. 무경험, 미숙함의 무능력까지도 젊음의 당의 정을 입혀준다. 젊음의 당을 입혀준다.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이준석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하는 짓 보세요. 이렇게 전여옥 전 의원은 직격을 했습니다. 무슨 늙고 노예한 고위 관계자처럼 지하실에서 BMW 출석 후에 12시간 조사받고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꿀린 게 아주 많은 게 분명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배우 이진욱 씨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섰다. 준돌이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진욱 씨는 성폭행 혐의는 무고로 밝혀졌고 준돌이는 바로 그게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성상납이라고 하는 것 자,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아니다 뭐 저격하고 반대하고 공격할 텐데 그런데 본인이 그 저질러 놓으니까 그래서 몰래 갔다가 몰래 도망온 자 이런 걸 보면 이준석의 행태는 그야말로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전여옥 전 의원이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리위원회 결정에 어떤 것이 나올까? 자, 이준석의 제명과 함께 조용하게 이제 이준석은 정치계에서 좀 떠나고 보수 정당을 괴롭히는 그런 정치를 하지 말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